오늘 역시 뭐 채팅창도 가맹 얘기가 가득한데요. 과연 어떤 하루였는지 박현상 차장님 유안타 에이스 유안타 1타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안타도 역시 가맹 얘기가 시끌시끌했겠죠? 아,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유안타는 저뭐 서버 다운되고 이런 일은 없었죠? 저희는 없었고요. 네, 이게 뭐 모증권사가 아마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굉장히 그 오전에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올라가면서 조금 그 비판이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뭐잘된것 아니, 같아서. 하지만 또 조금 그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오늘은 잠시 그랬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 공모주 투자할 때 이제 처음에 따상을 하던 혹은 상장을 해서 양봉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 조금은 미진했지만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그때 거래가 조금 미진했었어도 이게 기본적으로 공모주 처음 상장할 때 신규 상장일 때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 투자 비법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래도 저희 수익이 났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이게 서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 일로 잘안 되니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당사는 아니지만 용서해 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카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수급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릴 텐데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 수급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554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2,282억을 매수했거든요.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한 1,700억 정도는 매도를 한 겁니다. 막상 우리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들이 뭐 아침에 저도 말씀하시고 들으니까는 플랫폼이냐, 뱅크냐. 네, 플랫폼을 선택을 한것 같고 제가 최근엔 아니고 한 작년 정도에 그뭐 애널리스트분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국계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는 뭐이두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 플랫폼이랑 빅데이터란 이두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제 듣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이었다. 뭐좀 이따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외국인이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이게 그 매수한 증권사가 그 크레딧 스위스 CS 증권사인데 네. 저 아침에 볼 때는 아침에 굉장히 그냥 크게 시작을 하면서 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통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매가 연속적이지 않고 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그런 특성을 가진 증권사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적으로 그게 좀 걱정이 됐었던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도 뭐그 종가상 상한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쳐서 기분 나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다행인 거고 조금 재미있었던 점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가 장중에 수급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수급 체크를 하는데 한 1시 정도까지는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종가 끝나고 제가 열어보니까는 기관이 996억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수급적으로 보니까 크게 많이 산 곳이 연기금에서 1,400억을 샀다고 그래서 아마도 오후 정도에 네. 거기 쪽에서 어떤 뭔가의 그 전략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한 저기 3시 20분 동주호가 들어가기 전까지가 25%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10분 동안에 상한가로 말아 올린 거예요. 네. 뭐예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기관권에서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땡기지 않았나 싶은 거고, 물론 이게 수급적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장중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종가에 기관이 좀 들어와서 아마도 카카오뱅크가 10분 동안에 5%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오늘 흐름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저희 이제 매매를 하는 직원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천하제일 단타대회다. 이게 이렇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무수한 분들이 무수하게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이 옮겨져요. 옮겨서 다른 쪽 섹터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볼때 전일 대비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거래 터진 종목들이 아침에 거의 없었어요. 다 카뱅으로 쏠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가슴이 아팠던 상황이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빨리 상한가를 쳐버려라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치면 더 이상 거래가 매매하기 힘드니까는 차라리 수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로 쏠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카뱅이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였다라는 부분이 이게 맞을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5포인트 마이너스로 해서 3,27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0.2포인트 올라서 1,0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올랐던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올랐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한 8위 정도 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자체가 10% 이상 올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기타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수급이 좀 더 좋았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자마자 시총 12위 기록을 했군요. 네. 카뱅. 네. 코스피 시총이 맞습니다. 12위. 시가총액도 30조가 넘었죠. 32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진짜. 네. 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큰 공모주가 상장이 됐을 때 지금도 댓글 보면 뭐 5만 7천 원 오늘 최저가에 팔았다 뭐 얼마에 팔았다 이런 얘기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3프로에서 이제 방송했던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삼성자산의 최창규 본부장 나와서 얘기했었죠. 뭐였죠? 아, 정프로님 옆에 염성환 이사 앉아 있었고. 아니 뭐 전 지난 일을 잘 기억하는데 미래를 항상 보고 갑니다. 네. 그 최창규 본부장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네. 방송을 두 번이나 봤었는데 네. 그 최창규 본부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예, 이걸 꼭 깔아놓으셔야 되는 게 뭘 얘기했었죠?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기계가 매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정태관님? 저는 뭐 일단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건 언제 된다고 그랬죠? 9월 9일 다음 그렇죠, 달 두 그렇죠. 번째 동시 만기가 되는 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도 설명을 해 줬었어요. 예. 연기금이 한 60조, 그다음에 그 변액보험 변액보험도 인덱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90조에서 한 1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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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공모가기 기준으로 18조였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뭐 거의 될 확률이 뭐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MSCI도 특례 편입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MSCI 코리아 지수에는 8월 말자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코스닥으로 상장되는 그 공모주가 아니라 코스피로 상장이 되는데 3조 이상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상장이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제가 뭐 한 몇백 번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그 아침에 김동완 소장님도 이게 뱅크냐 플랫폼이냐 이런 걸로 여러 좋은 말씀을 저는 야 들으면서 와 저는 김동완 소장님 쫓아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어떻게 이 금융에 대한 정부의 네.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어떻게 빠삭하게 다 아시나. 네, 그런 말씀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수급이 영향을 미치는 그 가격이거든요. 그때 시기인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코스피에 상장되는 대형주들 최근에 한번 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쭉 네, 네. 보시면 어차피 인덱스는 이걸 9월 9일 날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공모되는 요 시점에 편입을 하는 게 나으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MSCI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보통 이런 주식은 한 2-3일 동안에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인들 물량하고 장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이 예전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 장외 물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장외 물량이 한 20% 정도 내에서 이번에 IPO 되면서
나올 물량. 네. 그날 락업 안 걸린 거 그죠? 당일날 나올 물량. 그러니까 요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그러고 나서 외국인의 스탠스가 어떻는지를 딱 보면, 오늘 외국인이 아까 2200원 샀다고. 네. 요 조금씩만. 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정프로님 제가 저기 앉아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요? 거의 그 시분할로 CD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외국계 창구가 그날 사야 될 수량이 10만 주면 네. 3시 20분까지 6만 주만 사고 나머지 4만 주를 종가에 쳐올려서 평균 매수 단가보다 종가가 높아서 제가 오늘 종가보다 이렇게 매수를 잘했습니다. 라는 매매를 하고 매도가 많은 날은 10만 주를 매도해야 되면 네. 3시 20분까지 6만 주만 팔고 종가에 4만 주를 밀어버리면서 종가를 낮춰서 그 외국계 창구는 그 주문을 준 그 운영사한테 보세요. 오늘 저의 평균 매도 단가는 종가보다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2시 정도까지의 외국인 매매만 체크를 딱 해보면 네. 아 오늘 이 주식은 상한가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종가가 상한가 마감이 아니라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MSCI 코스피 200에 대한 네.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에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아.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매매를 보면 아 오늘은 종가에 파는 게 낫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은 저 말고 이렇게 상장되는 주식에 대해서 아주 이 노련한 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3일째 시초가에 파는 게 제일 예, 높게 파는 상장하고 3일째 예, 시초가가 예, 화요일쯤 되겠네요. 예, 가장 높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통계적으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래 보다 보니까 네. 아, 3일째. 그러면 이 3일 동안 올라가는 거는 네.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별로 무관한 네. 수급적인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세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고 다음에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아까 제약바이오 조금 움직였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어제 그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라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CMO 관련주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근데 솔직히 조금 과할 정도로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17% 올라서 끝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네, 굉장히 강한 수급이 붙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CMO 관련주로 하면 녹십자라는 회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T팜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녹십자랑 ST팜은 거의 안 움직였던 상황인데 녹십자가 오늘 한 7% 정도 밑에서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쪽이 워낙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네. 그 CMO 쪽 관련주들도 좀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좋았었던 섹터가 네. 오늘 재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섹터는 엔터. SM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은 하이브가 3.8%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그 YG 엔터가 5%, JYP 엔터가 6% 정도 올랐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가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8월 달에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라든지 이제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를 계속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엔터 쪽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계속되고 있고 증권사 한 세 군데가 목표가를 올렸더라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엔터 쪽이 그나마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재미가 없었었던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재미없었던 게 금호석유. 금호? 예, 금호석유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컨센서스가 7,200억이었는데 네. 발표 오늘 한 게 7,600억, 7,530억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컨센 대비해서 그래도 한 4%, 5% 정도 나왔던 상황이고 떨어졌네요. 예,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네. 저도 오늘 한 두 분 정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혹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죠. 경기 피크가 된 기대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실적 발표하는 날 우리 개인 투자자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로 실적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날 아침에 잘 발표해서 좋게 올랐다가 종가가 거의 저가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의 트렌드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모든 수급을
쏟아 빨아들인 거죠. 빨아들였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 뭔가 활발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활발한 매매 같은 경우는 어제가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조금 조용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네. 이게 지점 분위기 같은 경우도 그 만약에 하락이 많이 하락을 하면은 한숨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사무실에서 네. 그 직원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숨 소리가 아니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라든지 기타 뭐 특징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시장보다 굉장히 네. 적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 근데 정부 관계자가 가족이면 주식하기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K 뭐 바이오 백신 대의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잡혀가요. 네. 아니. 아니요. 잡혀갑니다 진짜. 그래요? 네네. 안 됩니다. 네. 아니 뭐 물론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담당자고 네. 우리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그냥 SK 바이오 뭐 몇몇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CMO 하는 회사들. 네. 회사들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안 되는데 야, 그럴 수도 있. 그 공직자들 요즘 재산 신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재산 신고에는 보면 유가증권 보유 내역에 의한 자산 변동까지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야 그렇지만 뭐. 담당자들이야 네. 뭐 하여튼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하여튼 자꾸 이게 뭐가 정통으로 안 되니까 사자 생각들이 자꾸 나는 아유 하여튼 그런 하루였고 그리고. 뭐 DDR5 관련된 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까? 그나마 최근에 가장 그래도 매매해볼 만하고 실적이 눈에 보이는 섹터가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는 순간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게 이쪽이 한 지난달에 한번 살짝 움직였다가 그 지난달에 움직일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PCB. PCB가 쇼티지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일단 조용히 했었거든요. 근데 한 2, 3일 전부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그 신한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지금부터는 해볼만 하다라고 시장에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 기관 수급이 굉장히 특이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DDR5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는 시기가 올해 4분기 정도가 PC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서버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가 다음 모멘텀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시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그쪽 관련 섹터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채용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기판 수요가 늘어나서 기판을 PCB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심택이라는 회사가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 더 강하게 신고가를 크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고 오늘은 약간 약하긴 하지만은 뭐 수동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이런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종목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거든요. 예, 있어서 거기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증권사들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3분기 추정치를 계속 상향을 시키거든요.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좀 약간은 무섭긴 해요. 지금 위치 자체가 무섭긴 네. 한데 일단 뭐 매매 어차피 각자 할 영역이긴 하지만은 지금 약간은 오늘은 한산한 시장에서 굳이 이쪽으로 쏠렸던 섹터가 이쪽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섹터가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가 네. 예. 이게 항상 저도 이제 오늘 느낀 건데 뭐 투자자분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네. 오늘 뭐 매매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DR5 움직이던데 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고 아 그래도 더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뭐 더 갈 수 있긴 한데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항상 이런 표현을 저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참아보시죠. 이게 항상 저희 상담에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좀 느껴보는 것 같은 경우는 매일 주식을 사야 되고 매일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안 보이면 조금 현금 갖고 쉬는 거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그 말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땐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리고 뭐 폴더블 폰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일정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항상
예전에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들 매매할 때 네. 언제 그 스마트폰이 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8월 11일 날이 갤럭시 언팩 행사 해서 폴더블 3를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 뉴스 종합을 하면은 언팩 행사를 앞두고 7월 28일 날 공개한 트레일러 영상이라 하는데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당 평균 57만 명이 영상을 본 것으로 환산이 될 수가 있겠고 역대 언팩 트레일러 영상 중에서는 가장 빨리 조회수를 1억 뷰를 달성한 거라고 하니까는 네. 그만 관심도가 많다는 얘기고요. 언팩 행사 같은 경우는 8월 11일 날 우리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 그때 전무님께서 우리 그 폴더블 얘기할 때 이제 방수 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예, 폴더블 이건 안 되는 이건 방수 안 되는 폰입니다. 예, 예, 예. 폴더블 이번 거부터가 예. 방수됩니다. 그 폴더블은 최초로 방수 기능 적용 그리고 폴더블은 최초로 S펜 탑재. 네. S펜? 아, S펜. 네. 아, S펜. 네. 아, 이게 펜이 없어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예, 예. 네. 예전에 노트에 예, 있던 노트 쓰시던 분들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UDC라 그래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화면에 항상 이렇게 뭔가 방해되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려졌었는데 네,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얼만큼 잘 팔리느냐고요. 네.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사전 예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매매할 때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일정을 보면서도 매매 활용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가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 거고 23일 날 출시. 그러면은 처음에 폴더블 1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완판이다 그럼 그때 막 움직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관련 종목 매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들 섹터별로 매매할 때 같은 경우는 출하량 전망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가 617만 대 정도. 이게 그러면은 작년 YY 기준으로 194%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하는 전망치가 충족이 된다면 그 86% 정도. 그러니까 삼성이 거의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관련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가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뭐 아직 저기 관련주 3개 있잖아요. 그거는 네. 다 보시는데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쪽 실적이 반영된 시기가 3분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출하량 전망치를 보시고 그리고 예약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확인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그 출고가가 좀 하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보다 한 40만 원 정도 하향이 됐다고 하니까는 가격 저항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이런 일정이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 폴더블 1이 예. 나왔을 때 이게 240만 원 맞습니다. 으로 예.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190만 원대 네, 그 뭐 이 정도에 나오나 보네요. 메모리 기준으로 256기가 같은 경우가 199만 원이고요. 예, 512기가 같은 경우가 209만 원. 209만 원. 네. 갤럭시 폴드 1억 뷰 이상 나온 게 방탄 효과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도 봤는데 아니 그 효과 누리려고 당연히 방탄 모델을 썼겠죠. 뭐 제가 했으면 뭐 만 명이나 받겠습니까? 10억 뷰 나오셨을 거예요. 네. 여튼 그 폴더블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좀 높아진 상황은 맞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8월 11일 날 언팩 행사를 하고요. 출시가 27일입니다. 27일 날. 네. 네. 8월 11일에 우리 집도 언팩을 한 명 합니다. 아. 애가 하나 태어나서 아유, 네. 아, 그때 셋째. 이제 네, 셋째가 이제 태어나니까 갤럭시가 저희의 날짜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또 있네요. 네. 애 이름을 갤럭시로 할 거예요.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있었던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저 사무실이 조용했던 하루다 이거죠? 네, 조용했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또 크래프톤 상장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매매는 거의 학습 효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크래프톤이 이제
흥행이 실패하면서 오늘 카뱅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니까는 아, 다음 많이 주, 느낌이 좀 달라지셨겠네. 또 다음 주에 크래프톤 또 할 때 또 이제 네. 천하제일 단타대회 또 시작을 하고 천하제일 단타대회 아, 크래프톤은 예. 아마 카뱅보다 조금 더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받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네. 저희는 오늘 사무실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 회의가 한 8시 40분에 끝났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카카오뱅크 종가 맞추기 한번 할까? 아. 종가 네. 맞추기?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 지금 뭐 대학생 인턴 사원부터 해가지고 네. 고등학생도 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 같이 뭐 이런 거는 돈을 걸고 해야 우리가 뭐 한일전 맞추기 하듯이 네, 그래서 만은 내고 종가 맞추기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대학생 인턴이 맞췄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대학생 인턴이 맞췄는데 아, 너무 복잡하게 네.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 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네. 주식 오래 따고 잘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오래 따고 잘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많았었어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뭐 그런 논리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보면 가족톡에서 뭐 주식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싸우지 마시고 아 그래? 그러면 내기 하자. 뭐 지수 빠진다. 빠지니까 주식 하지 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올라간다. 이랬을 때는 그냥 가족끼리 그러면 이번 올해 연말 12월 31일 종가 맞추기 한번 해볼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예, 하면 일단 관심이 가요. 막. 네, 관심을 네네. 가게 되고 왜 카뱅이 이렇게 어떤 뭐 논리로 예, 뭐 그래서 좀 재밌는 저희는 되게 재밌는 하루였어요. 네, 시끌벅적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도 계속해서 아마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등으로 떠들썩한 네. 또 다음 주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